석점을 성공시키는 구슬이었습니다. 뭐 안 들어가도 3, 4개 정도는 던져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좋은 주마자 석점이 들어가는군요. 네. 지금 미들 포스트에서 김수선 선수가 잡아서 두 명을 붙인 후에 반대. 아 지금 미스매치인데 바꿨어요. 박주영 왼쪽 사이드 박주영 선수가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외곽으로 그리고 열어줍니다. 판타스의 석점 약간 짧았고요. 리바운드 그리고 터널한 훅슛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구슬의 득점. 수련행이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네요. 자, 지난 인사이드 공격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포스트 공격도 상당히 지금 안해지와 매첩이 됐어요. 자, 정면 점프슛 들어가는군요. 김규희의 득점이었습니다.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턴오버를 득점으로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렇죠. 이번에는 상대 턴오버를 완벽하게 득점으로 연결을 했네요. 사실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김서담 오른쪽으로 열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석점 빨려 들어갑니다. 정유진에게 계속 석점 기회를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정유진을 잡았습니다. 스텝이 약간 좀 꼬였었는데 그래도 인사이드 공격을 성공시키는 한채진이었습니다. 오른쪽 사이드에서 아주 과감하게 던졌는데요. 양지영의 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주 과감하게 10초 밑으로 2쿼터는 남아있습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곳을 찾고 있습니다. 안혜지가 이어받았습니다. 공격증 하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 이게 들어가는 백보드 맞고 들어갔습니다. 석점이 뱅크샷이 나왔어요. 지금 득점해줄 선수가 잘 없네요. 아, 단번에 연결이 되고 단타스가 골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런 공격은 자 지금도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정순대에게 반대편 아, 그대로 던지는 오! 이번에도 백보드 맞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정유진이 들어갑니다. 네, 오늘 뭐 오늘 OK저축은행은 뱅크샷으로 속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네. 자, 김대각으로 뽑아줍니다. 패스아웃이 됐습니다. 좌중간 좌중간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그래도 김규희 선수가 조금씩 네, 올라오는 선수가 없어 보입니다. 정유진 왼쪽 사이드 석점 단타스 리바운드 그리고 이어지는 득점입니다. 안혜지 정면 조은주에게 바운스 패스 단타스 인사이드 리버스 랩 성공시키는 단타스입니다. 정말 김규희 이번에도 김단비가 던지는 이번에는 외곽슛이 성공이 되는군요. 조금씩 조금씩 접혀나가고 네, 있는데 지금 수비에 좀 더 힘을 내줘야 될 때문에 중요한 슛이 아 그러나 조은주의 석점이 여기서 들어가는군요. 됩니다. 자, 김단비 지금은 책임지고 해줘야 될 텐데 패스를 했어요. 아, 왼쪽 네. 사이드 석점에 들어가는군요. 김아름의 석점포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먼저 선수 70대 59입니다. 아 인터셉트를 노려야 되는데요. 정윤의 석점이 빨려 들어갑니다. 정유진 오늘 좋네요. 이렇게 참 잘 들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석점 이번에도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OK저축은행의 마지막 공격 기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78대 62로 OK저축은행이 오늘도 신한은행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번의 대결 모두 OK저축은행이 가져가는군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를 승리를 올리겠다고 각오를 갖고 목표를 삼고 나온 것이 제대로